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입니다. 이 책은 2023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더블북, 저자는 나태주님입니다. 이 책은 꽃이 피고 지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고 1973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출간했습니다. 꽃을 보든 너를 본다. 풀꽃.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두운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마음먹은 대로 살 수도 없을 때,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위태로울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따뜻하게 조언해 줍니다. 저자는 16해 전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해 사흘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깨달은 삶에 대한 고찰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자의 표현처럼 이기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오롯이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나태주 시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꽃이 피는 줄도 꽃다 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넵니다.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나는 키가 작다. 시골에 살았고 아버지는 소작농이었으며 가난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할머니 집에 던져져서 살았다.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외로움과 가정적인 결핍,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그런데 괜찮았다. 영국 말 중에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고 시골은 신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도시에 살았다면 풀꽃은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결핍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남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만 하며 그건 제 삶이 아닌 게 된다. 이를테면 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시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 첫 시집은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다. 제작비 16만 원이었는데 당시 쌀 10가마니 값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서 할부로 갚았다. 책값은 700원. 첫 책은 어머니가 사주셨다. 애처로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 교보빌딩에 걸린 시구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삶을 사로잡았을 일이고 그랬다면 봄날도 영영 오지 않았을 일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둑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날을, 봄이 올 날을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 모자란 점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지금 자기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너무 예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번 실패하고 한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만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그 사람만큼은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분노하는 일도 잦아진다. 좁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우리가 어찌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마는 너무 가까이에서 상대를 주시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온 인생인가.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건 누구의 인생이든 다 똑같다. 잘생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조그맣게 늙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취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돈, 미모, 명예, 학력은 모두 초라해진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자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사회적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그 사람의 재산도, 외모도, 명예도 아니,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자취들 덕분이다.
사람은 결국 작아지고 고요해지고 초라해지고 무가치해진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무언가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서 다시 길을 가면 될 일이다. 남들이 가는 길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돌아서 다른 길로 가면 된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야말로 터닝포인트다. 터닝포인트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유턴 같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온 길, 다시 새로 가라는 소리도 아니다. 가던 길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게 터닝포인트다. 9번 실패했다며 9번 노력했다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그렇다. 9번 실패해서 9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성공한 것이다. 9번 실패한 사람은 9번 터닝포인트를 만나 9번 길을 고쳐간 아름다운 사람이다. 금수저고 어떻고 흙수저고 어떻고 그런 생각은 품지 말자.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다. 어차피 밥 먹을 때 쓴다. 그냥 스테인리스 수저. 평생 써도 닳지 않는 그런 수저 하나면 인생은 충분하다. 요즘 청춘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실패자, 루저, 낙오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 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삶이 더욱 힘들다. 그러니 남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자극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괜찮다. 너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될래? 뭐 하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묻고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비난받는 일이 흔하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곤히 잠자며 오늘 하루 충분했다라고 만족하는 삶이 훨씬 더 낫다.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살아보자. 기본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고 남에게 잘하고 이런 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어떤 삶보다 훨씬 성공한 삶이다. 그대 부디 너무 패배감에 빠져 있지 말길. 그대의 패배가 끝내 그대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니까. 지금의 빈곤이 끝내 그대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또래가 주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성공한 것을 마냥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천천히 가면 나무도 풀도 바람도 사랑도 자기 주변의 이름들도 인생도 더 잘 보인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나태주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며 이렇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공일 뿐이다. 내 성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이른을 훌쩍 넘은 나도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다. 좋은 때. 언제가 좋은 때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이 좋은 때라고 대답하겠다. 언제나 지금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햇빛이 쨍한 날 가운데한 날 언제나 지금은 꽃이 피거나 꽃이 지거나 새가 오는 날 가운데 한 날 더구나 내 앞에 웃고 있는 사람 하나 내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한 기분이 들어요. 얼마 남지 않은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